16번은 바이올로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보니까 역시 첫 번째 문장 정독해 봐야겠죠? 자, 포유류들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excess salt.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소금을 배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로부터? ingested food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섭취가 된 그런 그 음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런 거 뜨면 되겠네요. 소금 배출 방법 두 가지죠. 누구의? 예. 포유류의. 이거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 일단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 아마 이거 첫 번째는 이렇다, 두 번째는 이렇다, 이런 내용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상하기로. 그러니까, 벗 있는지 여부를 일단 쭉 찾아보고, 이쯤 갔을 때 요게 이제 견눈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에요. However, 읽어줘야겠네요. 자, 보니까, reptiles. 지금 포유를 얘기했는데, 이건 파충류 아니에요. 파충류. 마린 이구아나나 씨 터틀 같은 애들은 그들 자신의 효과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 하는 거? 과잉 소금을 제거하는. 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배출 방법, 두 번째 배출 방법이 아니라,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지금 파충류랑 비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요 상태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To compensate for this. 이것을 벌충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these reptiles. 자, 지금 이 렙타일이 계속하고 있네요. 이런 렙타일들은 through the process of evolution.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 일단 콤마가 있으면 시간 없을 경우에 그냥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러한 파충류들은 have developed, 발달시켜 왔습니다. salt glands를 발달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굳이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자면 그 소금 샘이 되겠죠. 염류샘. 요거를 좀 발달시켜 왔는데, 이거 사실 이거 자체로 오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 그죠? 요거를 발달시켜 왔는데, 이놈이 빈칸한다. 결국에는 이 빈칸에 들어간 내용은 뭐가 되겠냐? 파충류가 가지고 있는 소금 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보기 전에, 당연히 이제, 포유류랑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쵸? 그러면, A가 보니까, 저 뭐라고 하나? Nullify the need for sodium to be included in their diet. 자, nullify. Nullify는 이거 이제, 우리 코딩할 때 자주 보는 내용인데, 그 null값이라고 해요. 그 null. null이 무슨 뜻이죠? null. null. 이거는 이제 0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공값. 그래서 이거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효화시킨 겁니다. 뭐를? The need for sodium. 아, 그러니까 나트륨의 어떤 필요를 무효화시킨다. To be included in their diet. 그들의 먹이에 나트륨이 포함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저 모르겠다. B는 그리고 얘네들이 이 염류샘은 are not, rarely는 not 취급합시다. 뭐 빈도부사로 뭐 좀처럼 못마하지 않다, 거의 못마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not으로 해버려서 이 염류샘은 아니다, 효과적이지 않다. 뭐만큼? non-reptilian species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B는 일단 제껴지죠. B는 확실히 아니고. 그다음에 C는 염류샘은 수행합니다. A similar function to salt glands in mammals. 자, 이거는 지금 기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능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본문을 지금 다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들 자신만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이게 지금 유사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D는 염류샘은 specifically dedicated to excreting excess sodium 나왔습니다. 자, excrete. 요 자체가 바로 뭐냐? 이게 분비하다는 뜻인데, 요 단어는 암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양보가 안 된다. excrete는. 그러니까 이제 단어, 아무리 외워도
이제 모르는 단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되셔도 돼요. 익스크리트는. 특히 이제 바이올로지 부분에서 뭐 이런 그 호르몬 관련된 얘기 나오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라서 요거 좀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과도한 그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스페시피컬리 특별하게 데디케이티드 헌신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딱 나트륨 배출용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얼추 두 문장, 세 문장을 봤는데 사실 하나밖에 못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읽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읽어야겠네요. 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본 거는 포유리의 소금 배출 방법 두 가지까지만 봤었고, Their kidneys are effective. 그들의 신장은 효과적입니다. At removing sodium and sweat glands eliminate anything left over through the skin.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백인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신장이 그 소금 배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땀막 흘린 다음에 그 땀이 식으면은 소금기 남죠. 예, 몸에, 피부에. 이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였었고, 파충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읽었고요. 이 나머지를 좀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 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들의 신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For filtering sodium. 그러니까 어떤 나트륨을 여과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Out of their marine based diet.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 근거한 어떤 식단으로부터 나트륨을 여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salt는 Not removed. 제거되지 않는답니다. Through the skin. 피부를 통해서. 왜냐하면, they do not have sweat gland. 아, 그들은 이제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 봤으면, similar 아닌 거 확실해지네요. 그죠? 버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어트 얘기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이게 어떤 need for sodium to be included in their diet.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불과 뭐한 줄에 불과한 부분 남겨놓고 다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은 이제 D로 가지면 되겠고, 마저 그냥 해버리면 salty 다 읽어버렸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얘네 이 파충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과적인 과잉 나트륨을 분비하는데 특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뭐가 이 솔트 글랜드가라고 하는 D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문학 지문이죠, 당연히. 비문학 지문인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몇 문장을 보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거 그냥 버리면 되나요? 지금 목표상으로는 이런 거는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첫 문장 보고 그림 안 떠올리면 버리자. 얘는 지금 첫 번째 문제 좀 쉽긴 했거든요. 예, 쉬웠는데 아마 C 하셨습니까? 아니요, D, 뭐지? 아, 네, 시했어요. 예, 이건 그냥 C 하셔? 그냥 틀리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그 이런 스타일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버리자는 거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차근차근히 다 본다. 그러면은 빈칸 넣기는 절대 1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